나가는 거야. 아 그럼. 피지컬이 필요가 없어 지금. 쉬워. 너는 13년생이었어? 아니 아레나 한판 해보려가지고 중간에 도현이가 하자 해서 아레나 하면서 흐름 깨졌어요. 네. 그럼 일단 세팅하고 올래? 아 갑니다. 로데스의 주인공? 파이팅! 나이스! 난 세조가 궁이 있는 줄 알았어 그렇게. 난 세조 궁이 없다 했어. 그러니까 난 세조가 궁토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 던져주고 이래가지고 던져주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기분이 어떠세요? 이겨서 좋습니다. 구도는 뭐 되게 오래 전에도 많이 나왔던 구도라 자신 있었고 확실히 이런 챔피언들 재밌긴 합니다. 좀 많이 죽었는데 오늘 그만큼 리스크를 안고 해도 괜찮은 판이라고 생각해서 생각한 대로 좀 플레이해봤습니다. 아, 연승 물론 좋지만 연승으로 만족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많이 이기고 싶습니다. 파이팅. 네, 이겨서 좋습니다. 잘 지내요. 오늘도 응원하실 것 같아요, 모닝이가. 항상 응원하겠죠. 모닝이가 아니에요. 모닝이가 저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노데스 하셨던데 알고 있었어요? 네. 노데스 제르키 소감이 어때요? 네? 무슨 뜻인가요? 슈퍼 발키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데스를 할 확률이 적어졌지 않나 싶습니다. 연승, 일단 연승을 한다는 거 자체가 너무 좋고 연승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앞으로도 더 잘해서 계속 연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표식 선수랑 이제 데프드 선수, 벨리 선수가 있어서 또 경기 할 때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서로 좀 재밌게 경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이기세요. 재밌게 이기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파이팅. 파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표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T 경기도 이겨서 다음 젠지전까지 좋은 흐름 탈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딱히 아프진 않고 힘이 안 들어가서 별 문제 없습니다. 손가락은 정상이어서 똑같이 잘 준비해서 꼭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기억하시죠? 모르겠습니다. 아, 있어요 그런 게. 한번 다 날렸던 것 같은데. 자료하면 보여줄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미팅 진행 전에 오늘 승리 소감 바이퍼 선수한테 한번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대0으로 이겨서 너무 좋고 2연승 마음했지만 만족하지 않고 다음 경기도 열심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